자, 18번. 자, n이 0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좀 조심해서 나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생각을 합시다. 자, 함수 fx를 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우리는 fx를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공비랑 초항을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한등 미급수 형태니까요. 자, 공비는 뭐가 됩니까? 공비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공비는 1-x제곱인데,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제곱도 1보다 작죠. 그럼 얘는 양수죠. 양수면서, 1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상황. 이거는, 그래서,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수렴하겠군. 그 다음에, 초항이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n이 0부터라 그랬으니까요. 0을 대입하게 되면, 초항은 그냥 x4승 더하기 x제곱이 됩니다. 이두 사실을 가지고, 수렴값. 그게 fx니까요. fx는 1-r분의 a 그쪽으로 수렴하는 값이 되겠죠. 1 빼기 공비 뭐가 되나요? 1-x제곱 공비 자리에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x4승 더하기 x제곱 뭔가 완벽한 듯한 느낌이 들죠? 일단 한번더 적고 갑시다. 그러면 여기는 x제곱이 되고 x의 4승 더하기 x제곱이 되어서 약분했더니 fx가 x제곱 더하기 1이야 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서는 대부분 초항이 0이 되는 경우를 항상 나누어서 풀어야 되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만 된다면 이렇게 되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틀립니다. 틀릴 때도 있고요. 뭐 맞을 때도 있고요. 이 문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항상 조심할 거. 초항 0이 되는 거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먼저 적었어야 될 내용인데 어떻게? 초항이 0이 되는 부분. x가 0일 때는 따로 빼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x가 0이 되면 뭐가 됩니까? 초항이 0인데 더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fx는 0이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두고 x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 식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범위도 이렇고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림은 간단하죠.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들. 노란색으로 할까요? 바깥 부분에서는 0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1의 왼쪽 부분이랑 1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다 0이야 라는 거고요. 하나 더 0일 때는 0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0이고요. 다만 이 사이 범위면서 0이 아닌 경우에선 요거 그리세요니까 비어 있으면서 x제곱이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죠. 1,2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2까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이 노란색으로 그려진 게 전체가 뭐다? fx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강조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여기 구멍이 비어 있고 아래 점이 있어. 지금 이게 이야기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함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함. 마이너스 1의 우극함이니까 이쪽 양이죠. 어디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림으로 볼때 2로 다가가죠. 비록 뭐 좌표 안 적어도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함 물어봤으니까 2로 다가가는 극한값 이거 답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긴 한데 이 부분이 답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렇다고 이걸 소홀히 할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불연속점 물어보면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불연속점은 얘 두 개만 생각을 하겠죠. 그럼 틀리겠죠. 이거가 고려가 되면 불연속점은 몇 개가 됩니까? 이것까지 생각해서 세 개가 된다. 그런 힌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힌트가 당장 직접적으로 안 쓰였다고 해서 빠뜨리지 말고 항상 뭐다? 초항적일 때 무한급수에서 초항이 혹시 0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려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8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